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평생 무료로 열매도 따먹고 돈도 벌 수 있는 유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수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물도 먹고 정원에 꽃도 볼 수 있는 아주 예쁜 식물 한 가지, 총 여섯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저희 집에 심은 게 아니라 현재 2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의 이 집 내에서 생존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된 걸까요? 검증이 완료된 나무들이겠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곳곳에 살아남아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또는 시골에 전원주택에 유실수를 좀 심고 싶다 하시면 요 나무들부터 먼저 심으세요. 왜냐? 손댈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이 나무들은 왜?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살아남고 알아서 열매를 팡팡 맺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맨날 약 주면서 할 것 같으면 뭐 모든 나무가 다 되죠. 근데 우리가 전원생활 하면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안 대도 아주 열매가 팡팡 열리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장소를 내어주신 마을 주민께서도 최근에 유실수들을 따갖고 당근에다 파는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아주 그냥 신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심어 놓으시면 매년 매년 당근으로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그게 어딥니까 시골에서, 그죠? 이렇게 벌 수 있으니까. 왜냐면 심어놓고 시골에서 한 2, 3년 지나면 안 드세요. 많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나눠드릴 만큼 다 나눠드렸고 우리 집에도 효소가 있을 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잘 따셔갖고 당근으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키로에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살림에도 보탬이 될 유실수들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대망의 첫 번째 나무입니다. 얘를 첫 번째로 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손이 안 가는데 돈도 좀 짭짤하게 됩니다. 이게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지금 열매 지금 엄청 달린 거 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 땄는데 내가 봤을 때 아직도 한 10kg 이상 더 나와요. 이 보리수 나무가 좋은 게 뭐냐면 한 번만 심어 놓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매년 알아서 이렇게 열매를 팡팡 맺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거의 방치해서 이렇게 생겼지만 조경이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조경수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이 보리수 나무 아주 좋으니까 꼭 원픽으로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보리수 열매가 기관지하고 천식, 기침, 피로회복 이런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리수 열매를 직접 드셔도 되고 효소로 담가서 이렇게 더울 때 여름에 탄산음료나 얼음하고 타갖고 이렇게 쫙쫙 한 잔씩 드시면, 이렇게 밭일 하시거나 밖에서 정원일하고 한 잔씩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리수 나무 원픽으로 달람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추나무입니다. 이 대추나무가 요즘에는 사과대추라고 해서 좀 알밥이 좀 더 크고 좀 더 단 대추나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토종 대추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종 대추나무를 선택하셔도 되고 최근에 좀 유행하는 사과대추도 역시나 잘 자라니까 그걸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만 심어놓으면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 할머니 집이나 부모님 댁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이 대추나무 없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그루 있어요. 사과대추나무 거의 기본으로 한 그루씩 당연히 심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하고 제사 때 대추 같은 거 말려갖고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또 삶에 도움이 되고 이것도 역시나 따서 당근으로 판매하시면 짭짤한 또 부수입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대추나무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말려서도 먹을 수 있고 차로도 끓이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잖아요. 이 면역력 강화와 노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 피부 미용 이런데 젊음을 유지하시고 싶은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분들 요 대추 꼭 한번 길러서 집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공해 없는 아주 깨끗한 식품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앵두나무입니다. 앵두가 지금이 철이에요. 6월 초 중순 말까지 앵두가 지금 철입니다. 요 역시 앵두도 한 번만 심어 놓으면 전혀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좀 비가 잘 안 오고 날씨가 좋을 때 있죠. 정말 미친 듯이 달립니다.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린 거와 같은 보리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정말 따는 게 힘들 정도로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병충해도 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년 따서 효소로 먹고 그냥도 먹고 믹서기 같은 데 좀 갈아서 이렇게 좀 음료로 좀 마시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앵두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형을 동그랗게 외목대로 키워서 이렇게 동그랗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경적 가치도 있습니다. 이 잎사귀 자체가 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경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이쁩니다. 저 이 앵두나무 가지고 토끼 만들어 놓으신 분도 봤어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올라오고 뒤에 궁뎅이를 똥싹 해서 꼬리까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조경을 해놓으신 분도 봤거든요. 이 앵두나무로 조경적 가치도 있고 열매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 강해서 여러분들 신경 1도 쓸 수 없는 이 앵두 열매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미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관절염이라든가 통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앵두 너무 흔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집에 하나쯤은 반드시 꼭 심어 놓으셔야 되는 아주 필수 유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람이 이 앵두나무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뭘까요? 살구나무입니다. 어쨌든 지금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죠. 살구나무 역시 여러분들이 집 한 켠에다 심어 놓으시면 매년 매년 요 열매를 또 따서 드시고 조경수로서, 또는 이 살구나무 자체는 좀 크게 자라거든요. 나무가 그냥 두면 그늘을 만드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요 살구나무를 심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의 경우 고혈압의 치료와 예방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구나무를 심어 두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원래 제철에 나는 과일들이 몸에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살구가 익었을 무렵에 여러분들이 그 과일을 섭취를 하시면 고혈압도 예방하고, 올해처럼 너무 작황해져서 많이 달렸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에다가 나눔도 하시고 판매도 해서 부수입도 올리시는 그런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작물이 되기 때문에 달람이 네 번째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 살구는 고혈압. 아우. 아. 아니, 뭘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어? 이거 혈당 관리 제품, 건강 경영 제품. 혼자 오래 살라? 어. 나도 당뇨 초기인데. 아, 진짜요? 저도 당뇨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먹는 거거든요. 아니, 당뇨 진단 언제 받으셨는데요? 진단은 아니고. 아, 관리하라고? 아, 관리할 거면 이거 먹어야 돼요. 어, 관리할 거면.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머, 이거 뭐야? 한번 드셔보세요. 뜯기도 이게, 편하다. 네, 여기 혈당 관리하는데 기능식품이에요. 건강식품이라서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주의하라고 하셨으면. 지금도 냄새 안 나? 네. 오, 냄새도 안 나네. 네, 한약 냄새 날 줄 알았는데. 네, 아유,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네. 내가 원래 알약을 못 먹는데 잘 넘어가네. 그죠? 알갱이가 작아서. 알갱이가 작아. 자교당님 이리 오세요. 하나 드셔보세요. 자, 요거 자교당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도 관리해서 먹어야 되지만, 아직 안 걸리신 분들, 그리고 또 예방해야 하셔야 되는 분들 다 드시면 되니까 자교당님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요게 식후 혈당을 억제하는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식약처에서 귀리 식이섬유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건강식품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혈당 관리 영양제라고 해요. 제품의 주 원료인 아티고트, 그러니까 귀리 식이섬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식후 30분 혈당 상승 억제, 그다음에 인슐린 상승 억제, 인슐린 변화량 감소, 글루카곤 변화량 감소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세계 보건기구 등에서도 귀리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주기적으로 드시면서 혈당 관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귀리가 당뇨에 좋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이거 언니 선물이야. 먹고 관리해. 여기까지 살겠어. 저희가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마침 또 혈당 관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네. 이건 꼭 식후에 먹어야 돼, 하루에 한 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오디나무입니다. 오디나무. 오디나무도 지금이 철이죠. 어렸을 때 아마 저희 시니어 형님 누님들은 다 한 번쯤은 드셔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많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 굉장히 저희한테 단맛을 제공해 주던 좋은 간식거리였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죠. 워낙 좋고 뭐 이런 식품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먹는데, 여러분들이 귀촌하시거나 정원이나 텃밭에 한 켠의 나무를 심는다면 이 오디나무도 꼭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디도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혈당 관리가 됩니다. 혈압이 너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특히나 조금 연세가 있고 나이가 들다 보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당뇨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도 먹고 이렇게 방송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디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드시다 보면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산이라고 흔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집 한 켠에다가 꼭 심으신 다음에 생으로도 드시고 집 내서도 드시고 청으로도 담궈서 드시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면서,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조경수로 관리를 하시면 예쁘게 조경수로도 관리가 되고, 그냥 두면
제 키에 몇 배만큼도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늘도 만들 수 있고 본인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쁜 나무로도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면서 오디만 드셔도 되고 또 너무 많다 그러면 당근에 좀 판매도 하시고 내가 조금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조경수처럼 예쁘게 모양 만들어서 관리하시면서 오디도 따서 드실 수 있고 혈당 관리도 가능하고 아주 그냥 다재다능한 이런 나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에 뭐 좋은 제품들 많이 있다고 그런 것들 자꾸 수입해서 드시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산 거 우리 신토부리부터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디 달람이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람이 여섯 번째 보너스로 소개해드릴 유용한 나물입니다. 삼립국화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국화예요, 국화. 근데 보시면 이파리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요거를 좀 어렸을 때 새순이 올라올 때는 아니면 요 윗부분, 여린 부분 있죠? 요 여린 부분만 딱 따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물로 먹다 보면 나중에 가면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장아찌를 담그든 뭐 무쳐서 먹든 데쳐서 먹든 먹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번져요. 또 얘가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번지다 보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두시면 돼요. 나중에 얘가 키가 쭉 자라서 이 안에 커다랗고 아주 노랗고 예쁜 꽃이 달립니다. 이거를 현재 저희 지인분의 집에도 이게 먹으려고 심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드셨는데 지금은 이 정원에 꽃으로 마당 한 켠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립국화 한번 심어 놓으시면 번지는 것도 잘 번져, 병충해도 없어, 꽃도 볼 수 있어, 나물도 먹을 수 있어. 거의 뭐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그런 식물이니까 삼립국화도 여러분들이 정원에, 밭 한켠에, 밭 구석에 꼭 한번 심어서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삼립국화 같은 경우 한두 포트만 심어놓으면 굉장히 잘 번지니까 처음에 한두 포트 정도만 심으셔서 매년 매년 관리하시면서 해보시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그런 귀촌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원 꾸미실 때 아니면 텃밭 한켠에, 집 한켠에 한 번만 심어놓으면 평생도록 유실수도 공짜로 생기고 돈벌이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나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생활 하실 때 다른 것들을 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귀촌을 해서 오랫동안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심어놓은 나무들이니 그런 나무들 먼저 심으신 다음에 나머지 과일들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약도 치고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약을 쳐야 되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한 켠에 심어놓으시면 관리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심어보시고 나중에 약을 관리해야 되는 나무들 심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 켠에다가 따로 심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영상 중간에 요 솔티스 광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달신님들한테도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관계자분한테 좀 달라고 했어요, 수량을. 그래서 15분한테 이 제품을 나눔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끝까지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뭐 나눔해 주세요. 나눔 참여 원합니다. 뭐 솔티스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15분을 선정해서 이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람이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이 혈당 관리해서 건강하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한 귀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